감독님은 대학 시절부터 팬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기로 유명한데 사인은 거의 안 해주는데 반면에 팬들이 준비한 선물들은 다 쓸어가는 장면을 실제로 여러 번 목격했어. 사인 받으려면 네가 몸을 돌려야지. 내가 고개를 돌릴까? 라고 한 소리 듣기도 했어. 아시죠? 네? 농구원 샷! 샷! 안녕하세요. 농구원 샷 노건혜씨입니다. 오늘은 프로농구 팬서비스 관련해서 실제 알려진 사례들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팬서비스의 좋은 사례와 좋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직접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선수들 한명한명 언급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포함해서 중간중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선수들 그 팬서비스는 괜찮은 편인가요? 이번에 KBL 챔피언 결정전 7차전을 직관하면서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본 팬서비스에 대해 좋았던 점, KGC 인삼공사가 우승 직후 팬들을 위해 다양한 세레모니를 준비했다는 점인데, 이번에는 경기 직후 락커룸에서 이제 샴페인 세레모니 하는 것을 경기장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해주기도 했고, 이후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와서 각자 댄스 신고식을 보여주기도 했어. 사실 내가 팬으로서 기대했던 세레모니는 구단에서 준비한 형식적인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시즌 마지막 시합이었기 때문에 우승 직후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최대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뭐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면서 평소 자기가 좋아했던 선수와 함께 약간 소통하면서 스킨십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을 기대했거든. 당시 보디가드 분들이 너무 심하게 제지하면서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선수들이 팬서비스를 원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어. 그래도 일부 뭐 문성곤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오면서 양손 가득히 이제 팬들의 선물을 들고 있었는데, 팔꿈치로라도 팬들을 일일이 터치하면서 서비스해주기도 했고, 데릴 먼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날 입었던 뭐 저지와 신발 같은 것들을 팬들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선물해주기도 했어. 형이 말한 대로 이게 시즌 마지막 날이니까 평소에 못했던 그런 팬서비스들을 팬들한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대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경기를 직관한 경기가 꽤 많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적이 17, 18 시즌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있었던 챔피언 결정전 6차전. SK 나이츠가 우승을 했을 때에도 그때 이제 모든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팬들 한명한명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소통했던 기억이 나는데, 선수들은 당시 착용했던 뭐 장비들을 이제 많은 팬들에게 선물해주기도 했고, 막 이야기 나누기도 했었어. 그리고 15, 16 시즌 고양 체육관에 있었던 챔피언 결정전 6차전에서도 고양 오리온이 우승을 했을 때그 우승 직후에 거의 2시간 넘는 시간까지 이제 선수들이 지배를 안 가고 끝까지 팬들에게 소통하고 팬서비스를 열심히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김동욱 선수와 문태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마지막 팬한 명이 다 나갈 때까지, 체육관이 진짜 문 닫을 때까지 남아서 일일이 다 사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나. 아마 그때 계시던 모든 팬분들이 평생 굉장히 행복했던 추억들을 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KBL에서 팬서비스가 좋은 선수들 좀 소개해 주세요. 모든 선수 감독들을 만난 거는 아니지만 20여 년간 수많은 직관 현장을 다니면서 만나본 경험담을 살려서 좀 얘기를 해볼게. 조심스럽게 뇌피셜로 언급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 무조건 좋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특히 인상 깊었던 선수나 감독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국내 농구 팬서비스로 가장 좋기로 알려진 3대장을 꼽을 수가 있는데, 허재 전 감독님, 뭐 추일승 감독님, 그리고 김선영 선수가 있어. 세분다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허재 감독님은 각종 뭐 논란과 별개로 선수 시절에 팬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었어. 직접 만나봤을 때에는 KCC 감독 시절과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시절이라 늘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 한 번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경기 끝나고 코트 밖으로 나와서 팬들에게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뭐 사인도 해주고 팬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중간에 허재 감독님이 나온 이후부터 모든 선수들이 팬서비스를 스탑했어. 그리고 긴급하게 버스에 탑승을 하더라고. 그때 선수들이 팬들에게 이야기하기로는 죄송합니다. 감독님이 보고 계셔서 더는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였어. 당시 농구공에 받았던 국가대표 사인볼이 있는데, 허재 감독님이 나오기 전까지 받았던 선수들의 사인이야. 추일승 감독님은 15, 16 시즌 고양 오리온 우승 세레머니를 할때 만날 수 있었는데, 알려진 대로 굉장히 젠틀하시고 정말 한명 빠짐없이 사진도 사인도 다 잘해주시는 분이야. 팬들과 약간 스몰톡도 많이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인지 누님들의 팬층이 굉장히 두꺼운 것 같더라고. SK 김선영 선수는 말이 필요 없는 선수지. 정말 실력도 퍼포먼스도 굉장히 판타스틱한데
팬 서비스까지 완벽한 선수. 팬들 사진, 사인 뭐 요청해도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웬만하면 진짜 다 해주는 선수고, 시합 후에 자신이 그날 신었던 그런 농구화를 뭐 팬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최대한 팬들 한 명 한 명 아이컨택을 하면서 웬만한 요청들은 다 들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선수야. 만약 누군가가 어떤 선수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지 걱정되고 뭐 용기를 내서 가고 싶다면은 나는 무조건 김선용 선수에게 제일 먼저 가보라고 말해주고 싶어. 노가넷이 개인적으로 팬서비스가 가장 좋다고 느낀 선수. 앞서 다룬 그 알려진 내용 말고 팬서비스가 되게 좋았던 선수들을 좀 꼽고 싶은데, 전 KCC 소속의 하승진 선수.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팬서비스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 근데 실제 내가 만나본 하승진 선수는 본인이 시간을 허락하는 한 최대한 팬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선수였어. 진짜 구단 버스가 마지막에 떠나기 직전까지 최대한 한 명 한 명 가리지 않고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15-16 시즌 챔피언 결정전 6차전에서 KCC가 오리온에게 패배하면서 시즌을 마쳤을 때, KCC 대부분 선수들이 우승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과 뭐 그런 홈콜의 억울함, 분노를 이기지를 못하고 빠르게 퇴장을 했는데, 유일하게 혼자 남아 끝까지 남아서 일일이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면서 멀리 온 원정 팬분들 뿐만 아니라 홈팬분들에게도 감사의 표를 전하기도 했어. 패배한 KCC 선수들의 힘든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당시 하승진 선수의 그 행동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봐야지. 현 상무 소속의 허훈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자기 애가 워낙 많고 자존감이 높은 선수이다 보니까 팬들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응원하는 거를 매우 그냥 즐기는 선수야. 허훈 선수가 가는 길은 항상 팬미팅 자리처럼 이렇게 팬들이 몰리게 되고, 허훈 선수도 진심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팬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AAB 픽업 게임 때 농구 원샷에서도 만났을 때에도 인터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또 즐겁게 같이 인터뷰를 할 수 있었잖아. 팬서비스에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정영삼 위원님도 선수 시절 팬들에게 정말 친절하기로 유명했는데, 팬들뿐만 아니라 시합 이후에 뭐 치어리더 분들이나 마핑보이, 안내원 같은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항상 뭐 수고했다 인사하는 분이었고, SNS에서도 팬들을 전부 마팔해주면서 팬들이 올리는 그런 농구 콘텐츠에도 일일이 좋아요를 눌러주기도 해. 감독님들 중에 의외로 전 현대모비스 유재학 감독님이 팬서비스가 나쁘지가 않아. 사진이나 사인을 요청을 하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에이 저 같은 사람 말고 그 선수들한테 받으세요 라고 말은 하면서도 다 해주시는 분이야. 팬서비스가 조금 아쉬웠다 하는 선수들은 누가 있나요? 이제 그 대놓고 막 거절하는 선수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매너인 선수들은 거의 없지만, 반대로 거절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기는 했어. 예전에는 눈도 아예 마주치지 않고 뭐 빠르게 버스에 탑승하는 선수의 유형이 대부분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양손에 뭐 짐을 들고 다니면서 손이 없어서 사인을 뭐 못 해주는 것처럼 지나가는 선수도 있고, 사람이 많을 경우에 뭔가 안전사고의 우려나 혹은 인파를 약간 부담스러워해서 빠르게 자리를 뜨는 뭐 선수들도 있고, 뭐 못 들은 척? 바쁜 척, 뭐 늦게 나오는 척 하는 선수들, 혹은 선수의 뭐 개인 루틴으로 인해서 안 해주는 선수의 유형도 있어. 아예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선수들을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은, 내가 겪은 바로는 SK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선수고, 어린 팬이나 장애인 팬, 여성 팬들에게 매우 팬서비스 퀄리티가 높고 미담도 많은 선수야. 하지만 나 같은 남성 팬들이나 뭐 아저씨 팬들에게는 당연히 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파가 너무 많이 몰리거나 혹은 운이 좋지 않거나 혹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 그리고 삼성의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성 팬들에게 팬서비스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데, 사실 이상할 정도로 성인 남성 팬들에게 잘 안 해주는 경향이 크고, 우리가 농구원샷 유튜브로 찍으러 간 자리에서도 직접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 자체도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나도 마음의 상처가 좀 있다 정도? 형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까이서 인사를 했지만. 바로 얼굴 앞에서 인사했어. 그리고 이번에 은퇴한 KGC 양희종 선수는 코트에서 굉장히 거친 플레이로 논란이 많았던 반면에, 안양 KGC 농구 팬분이 한 분이라도 남아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뛰겠다라는 말을 평소에도 막 하고 다녔듯이, 홈팬들에게 굉장히 팬서비스가 좋지만 아쉽게도 원정팬이나 뭐 원정의 남성 성인 팬에게는 냉소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
현대모비스의 함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인 탓인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요청으로 하러 갈 때마다 약간 피하거나 숨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매우 아쉬웠어. 시합 후에 버스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다른 선수 등 뒤에 숨어서 가던가 아니면 빠르게 지나쳐서 가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 디비 김주성 감독님은 현역 시절에 팬 서비스가 정말 안 좋기로 좀 유명했어. 같이 시합을 보러 간 내 그 지인이 심지어 여성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농공에 사인 요청을 했는데 연달아 세 번이나 거절을 당하기도 했고 뭐 지금 그 팬은 TV 화면에 김주성 감독님이 나오면은 그렇게 욕을 해. 그렇게 되는 거야. 코치 이후부터 뭐 이제 잘해준다고는 하지만 선수 시절에는 악담이 많았던 선수 중에 하나였지. 이상민 전 삼성 감독님은 대학 시절부터 팬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기로 유명한데 사인은 거의 안 해주는데 반면에 팬들이 준비한 선물들은 다 쓸어가는 장면을 실제로 여러 번 목격했어. 그래도 간혹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팬에게 틱거리면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나도 어릴 적에 이상민 유니폼에 사인을 받으러 갔다가 사인 받으려면 네가 몸을 돌려야지? 내가 고개를 돌릴까? 라고 한 소리 듣기도 했어. 기분은 애매했지만 그래도 사인 받는데 간신히 성공은 했어. 현주엽 전 LG 감독님도 팬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기로 좀 유명한데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좋은 평이 거의 없는 사인 받은 팬은 아마 거의 찾기 힘들 정도야. 나도 해설위원 시절에 사인을 요청했다가 당연히 거절당했고 그럼 사진이라도 찍어달라는 요청에 사진은 찍어준 적이 있어. 서장훈 전 선수 같은 경우는 현역 시절 시합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그런 루틴과 예민한 성격 때문에 팬서비스가 매우 안 좋았어. 그런데 이제 은퇴 후 선수 시절 루틴이 이제 사라지면서 약간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례도 있지. 예전에 그 KBL 선수들 팬서비스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어떤지. 최희안 감독님의 오래된 명언이 있잖아. 너희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 봤냐. 너희들처럼 생산성 없이 공놀이를 하는데도 대접받는 것은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팬들한테 잘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팬들을 대하는 선수들의 태도가 좋았다면 굳이 이런 발언이 회자가 될 이유가 없었을 거야. 당시 아마추어 대학생 선수들에게 한 발언이었지만 농구 대잔치 스타들과 이후 초창기까지 KBL 선수들의 팬서비스가 상당히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팬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2010년도 중반 이후부터 프로농구의 인기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남은 팬들은 대부분 농구 대잔치, 슬램덩크, 마지막 승부, 마이클 조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골수 약간 아저씨 농구 팬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이 하락했었지. 인기가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팬서비스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팬덤이 뭐 많고 적고 간에 오히려 적을수록 오히려 더 팬서비스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프로농구가 크게 비난을 받았던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논란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지. 2019년도 11월 23일 날 벌어진 전주 KCC 선수들이 KGC와의 경기에서 대패한 후에 어린 팬의 하이파이브를 대부분 이제 무시하고 경기장을 퇴장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경기도 못하는데 팬서비스도 못한다는 여론이 비난이 이제 줄을 이었지. 당시 프로농구 흥행을 위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시도하고 있었던 협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고 농구 인기는 더욱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지. 김승현 해설위원이 이 사건에 기름을 부으면서 논란을 더 가중시켰는데 선수 입장에서 대패를 당하면은 팬서비스를 못할 수도 있다. 사실 어린아이가 손을 내밀지 못하게 부모가 막았어야 한다. 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기기도 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이 손도 못 보는 이제 좁은 시야로 경기하니까 그래서 진 게 아닐까. 실제 그런 댓글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 크게 지고 있는 시합을 끝까지 응원해준 팬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했지만 승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프로팀이고 프로선수의 도리가 아닐까. 가비지 패배 이후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은 나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팬이 굉장히 뭐 무리한 요구나 무개념의 요구가 아닌 이상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특히 이제 막 스포츠 문화를 접하는 이제 어린 팬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했던 거고 내가 응원하던 선수나 혹은 연예인에게 거절을 당해서 상처를 입고 두 번 다시 그 선수를 응원하지 않게 되는 일들을 겪은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야. 이후 김승현 위원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당시 KCC 선수들의 행동과 김승현 위원의 발언은 팬의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었다.
네, 그럼 요즘에는 그런 변화들이 좀 생겼나요? 팬 서비스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이슈가 됐었던 이제 전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디어 발전, SNS의 소통 창구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팬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접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지. 하지만 스포츠 문화를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 팬들도 많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제 거절하는 유형이 이렇게 다양해졌거든. 그런 부분들도 팬들은 잘 캐치해내는 것 같고, 팬들도 팬들에게 잘하는 선수를 찾아서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요즘에 그 농구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2020년대에 들면서 농구 인기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서장훈, 허재, 현주엽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 감독 출신이 이제 예능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고, 버저비터, 뭉쳐야 쏜다, 핸섬 타이거즈, 마녀체력 농구부, 그런 예능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농구의 인기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허웅, 허훈, 뭐 양홍석, 그 변준영, 뭐 이간이 같이 젊고 굉장히 잘생긴 스타들이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팬들과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뭐 SNS나 라이브 방송 같은 데서 다양하게 소통하는 행동들이 결국 프로농구 흥행에 크게 일조를 했다고 봐야지. 요즘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팬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좋아졌고, 대부분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자신을 이렇게 좋아하고 열광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화답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선수들의 그 인식도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지. 실제 그래서 농구의 인기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프로농구도 흥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 올 시즌 돌이켜보면 정말 역대급으로 젊은 팬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구단, 감독, 선수들이 팬들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정말 팬들이 원하는 그런 팬 서비스를 진심을 다해 해주기를 진짜 바라겠고, 그로 인해서 농구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팬들도 더 많아지길 진심으로 한번 기대해 볼게. 네, 오늘은 선수들의 팬 서비스 뒷이야기를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농구 원샷은 그 프로농구 발전을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농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원샷!